네, PRS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1월 2일 날 지금 찍고 있는데요.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네, 이게 지금 PRS의 새로운 2019년도의 어떤 상향평준화, 네, 상향평준화의 그런 기조를 엿볼 수 있는 새로운 SE 모델들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라는 데서 일단 1차로 신뢰를 네. 저희가 일단 주고 가는 그런 모델들인데, 이게 첫 시간 커스텀 24 모델부터 다시 좀 보고 오시면 네. 좋을 것 같은 게 기조가 조금 달라지면서 아무래도 예전의 SE 모델들에 비해서 더 좋아진 느낌을 확실히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커스텀 24의 플로이드 로즈 모델 오늘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커스텀 24가 일단 기본이 되는 가장 시그니처 같은 모델이죠. 인기도 제일 많고, 그러면서 24프렛의 활용도, 이 연주의 활용도도 상당히 높은데, 거기서 이제 뭐 약간 목재를 좀 특이하게 써서 네. 익조틱 라인으로 네. 좀 사운드를 분화시킨다거나, 아니면 플로이드 로즈를 달면서 조금 활용도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이제 세미 할로우를 하면서 맞아. 가운데 공간감을 준다든가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를 시키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제 뭐 아티스트 모델 이런 식으로 네, 좀 셋업이 되어 있는 네, SE 시리즈를 같이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첫 시간 커스텀 24하고 두 번째 시간에 저거 하셨잖아요. 우리 그 지브라 하셨잖아요. 뭐 실제로 연주해 본 소감이 예전 SE랑 많이 다른가요? 예, 예전 SE는 아무래도 그 넥과 줄의 그 싸구려 질감 있죠. 아무래도 좀 싸게 보급형으로 만들었다는 예, 느낌. 그게 이렇게 좀 이게 텐션도 너무 없고 해서 뭐 이걸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갖고 PRS 이름을 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그렇군요. 많지는 않았어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텐션도 좋고 착착 달라붙네. 이거 그렇군요. 좋네요. 좀 더 고급화가 확실히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실, 그리고 가격도 지금보다 좀 더 쌌어요. 아, 많이 쌌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안 하는 가격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진짜 싸게는 뭐 한 70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었고, 그나마 산타나 모델이 비싸서 90만 원대였던 거였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100만 원대 초반까지 끌어올리면서 퀄리티 컨트롤을 한 게 어떻게 보면은 잘했죠. 이 PRS를 좀 저렴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 꼴. 이상으로 치고 싶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적절한 수준까지 올린 것 같아요. 네, 밸런스를 맞춘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4 모델 같은 경우는 할인가가 139만 원이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 이제 싼 기타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맥펜에서도 한 로드원 정도 끝까지 네. 올라가게 되는 거의 그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139만 원 지금. 그만큼 퀄리티가 또 보장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이고요. 99cm 전장. 예, 이게 오케이. 1cm가 요 댕기 때문에 길어진 거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스케일 길이 똑바로 똑같이 25인치로 맞추는데 유지하려면? 네,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공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만큼 더 길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모가지가 살짝 이렇게 뽑힌 느낌. 예. 그래서 같은 구조인데 딱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가 다른지 모르는데 밑에다 딱 세워 보면은 여기서 네, 딱 차이가 딱 느껴집니다. 네. 99cm로 1cm 길고요. 무게는 3.74kg 그리고 두께는 42mm로 얇습니다. 네. 위쪽에 그 아치가 좀 이렇게 얇아요. 납작해요. 납작해요. 네. 이렇게 두툼하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꼬꼬, 예, 뒤도 좀 납작한 것 같고 12프렛 뒤뚤레도 더 가늘어요. 74mm로 네. 좀 더 컴팩트한 넥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애초에 여기 탑에 베벨드라고 나와 있네요. 베벨드 메이플 탑 이렇게 나와 있어서 기본적으로 두께가 조금 더 얇아졌다는 거. 그리고 12플랫 뒤뚤레도 가늘어지고 전체적으로 컴팩트하고 길어진 느낌. 예. 뒤쪽으로 넘어가서 바디 보시면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네 예. 개는 메이플, 그리고 헤드머신은 PRS 디자인드 튜너스 3대3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너트가 42.8625mm의 락킹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저기서 이제 1cm가 전장이 늘어나게 됐죠. 네, 지판에 로즈우드 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새 네, 바로 나라 SE 커스텀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25인치 635mm 스케일에 24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8515 S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푸시풀 가능한 네. 원톤,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 들어가 있고요. 플로이드 로즈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트리키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샌더 클린턴이고요. PRS의 사운드를 그대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샬 클린턴이고요. 빠지네요. 지금 브릿지 뒤쪽에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빠지네요. 핸도만큼 빠지네. 이게 너무 얇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이거 푸시풀 빼니까 갑자기 밑단이 다 사라져요. 네. 팬더의 우리 레드락 날씬하네요. 약간 새소리도 섞여 있어요. 네네네. 싱글로 한번 해볼까요? 진짜 밑단이 다 하나도 없네요. 네. 그래도 좋다. 네. 마샬 게인. 험버커 게인. 확실히 다른 지금까지 했었던 커스텀 24 모델들에 비해서 확실히 락킹합니다. 네, 락킹하고 네. 펀치감도 있고요. 맞아요. 사운드 차별화가 좀 돼요. 네, 쇳소리도 좀 네, 나고 슈퍼스트랙 같은 느낌이 네. 좀 나네요. 지난 시간에는 새소리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쇳소리네요. 예. 계속해서 SE 모델을 어떻게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더 차별화된 그런 슈퍼스트랙적인 사운드를 좀 들어봤고요. 반주에 묻혀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플로이드 로즈 사운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플로이드 로즈를 이렇게 격렬하게 사용을 했는데도 뭐 튜닝 안정성도 괜찮은 편이고요. 준수한 편이고요. 우리 댕기 조이지도 않았어요? 네, 댕기 안 조이고 그냥 지금 시연용으로 적당히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튜닝 안정성이 준수한 편입니다. 자, 이렇게 커스텀 24 플로이드 로즈 모델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정평 하나 드릴게요. 댓글만 달아도 에. 네, 선물을 주는 이런 회사가 어디 있나. 자동으로 나오죠. 예. 이제 네, 2312화의 깁슨 USA 2018 BFG P90이었습니다. 이거 은근히 기타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밤에 피는 장. 네, 밤에 피는 장. 네. 여기 저희가 맨날 P90은 P90으로만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근데 이걸 이제 P90으로 또 P90 네, 해주신 예. JDSP님의 한 줄평 예. 소개해드릴게요. JDSP님도 좀 닉네임 처음으로 닉네임이네요. 기존의 P90하고는 다른 느낌입니다. 팬더 앰프와 마샬 앰프의 차이점을 확 느끼게 해주는 기어임에도 분명하네요. 소리가 아주 깔끔하면서도 시원합니다. 진짜 레스폴 소리 맞나요? 한 줄평 흑장미 한송이가 피구형 이렇게 주셨어요. 네, 피구형. 네.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DSP님. 네, 그리고 밑에 볼빨간 갱년기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한 줄평보다 제안을 드리려고요. 홈피에 영상을 클릭하면 한 번에 유튜브 좋아요를 누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듯. 좋아요 누르기 위해 여러 번 영상을 클릭하는 거 정말 귀찮아요. 반영 부탁드려요. 저희가 이걸 이게 뭐 되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해만 이게 사이트 들어와가지고 우리 영상을 클릭을 하면은 버즈윗 사이트 내에서 이게 재생이 되고 그걸 유튜브에서 보려면 그 밑에 유튜브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한 다음에 유튜브가 열리면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 건데. 이게 우리 영상을 클릭한다고 유튜브 좋아요가 눌릴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그렇게 되면 이거 매크로가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기술적으로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여기 댓글 달아주신 분이 만약에 갱년기님이 그런 뭐 방법이나 아니면은 뭐 루트를 알고 계신다면은 알려주시면은 네. 저희도 그러면 정말 좋죠. 좋죠. 그냥 네. 팍 누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버즈비 사이트와 이게 통합이 되면은 그 요새 보면은 저희 버즈비 사이트 조회수가 네. 엄청나게 준 거 아셨어요? 다 유튜브 유튜브 조회수는 엄청 늘었는데 네. 지금 원래 저희 사이트에서 사이트 조회수가 몇 천씩 나왔었단 말이에요. 천, 이천 이렇게 맞아, 나왔는데 맞아. 지금은 몇백에서 네, 안 올라가요. 네. 다 유튜브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거의 연동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기술적으로 뭐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죠. 네, 저희가 몰라서 네, 네 갱년기님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예, 커스텀 24죠 이게. 네, SE 플로이드 로즈. 예, 스틸 에디션 커스텀 24 플로이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스틸 에디션 쇳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틸 에디션. 저는 이게 확실히 좀 날씬한 예. 네 그런 사운드가 나는. 그게 다른 지금까지의 그 24들과 차별화되는 날씬하고 네. 단단해요. 네, 그 사운드 중에 특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슬림이 있구나. 네, 슬림 에디션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울고 먹을 수 있을지 계속 해보죠.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쇳소리 슬림 에디션 뭐 네. 다 나왔습니다. 스틸 에디션 스틸 에디션 네. 네, 저는 네, 슬림 에디션 슬림 에디션 네. 그 어떻게 왜냐하면 S가 아주 단어가 풍부한 네, 그 철자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알파벳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글자는 네. E죠 E. 아 네. 네. S랑 E가 아마 1, 2위를 다툴 겁니다. 아마 빈도수에 있어서. 저는 지금 슈퍼 스트랫 에디션이라고 드릴까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네, 네. 사실 슈퍼 스트랫적인 사운드 성향이라보다 좀 슬림하고 깔끔한 느낌이 더 네. 단단해요. 단단. 네, 쇳소리 그리고 슬림한 소리 네. 오늘 이렇게 24 플로이드 로즈 사운드 모니터를 잘 해봤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야, 이거 점수 계속 같은 거 쓰네 이거. 자, 몇대 몇? 따당 계속 유지되고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10.0, 8.5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미 할로우로 가기 때문에 약간 네.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자, 지금 세미 할로우도 보면 이미 세미예요, 앞에가. 뭐 벌써부터 기운이 있습니다. 예, 예. 이건 또 어떤 S 단어를 사용하게 될지. S가 몇 번 나오나 몇 번 S가 계속 나오네 지금. 네, 세미 할로우.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점수가 약간 변동될 것으로 예상을 한번 해보면서 네, 네 번째 PRS 기타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